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장애인노동조합연맹과 전국장애인건설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0월 27일 민주노총본부 앞에서 민주노총건설노조의 장애인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집회에는 조합원 등 1,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민들에게 결의문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한 장노련 관계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일자리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장덕순 여성위원장은 낮은 장애인 급여에 대해 비판하며 동일한 급여 지급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에 이동화장실 설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경찰과 관할구청의 안전사고 예방 업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여주의 건설 현장 부당해고로 촉발된 오늘 집회는 최근 안산의 재건축 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의해 점거돼 쫓겨났지만 업체와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7일 만에 협상이 타결돼 다시 현장에서 일하게 됐다고 알려졌습니다.